네, 오늘도 SNS에 돌아다닌 좋은 글을 떴습니다. 떠평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꾹. 네. 제목은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 초등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 쪽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웅성거리며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겁먹은 표정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며 떠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이 달려갔습니다. 모여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변소 통에 아이가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화장실 구조가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부세식이어서 변소 밖으로 오물을 퍼낼 수 있도록 똥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19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선생님들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릴레이로 똥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황금 물결이 온 천지를 뒤덮게 되었고, 선생님들의 몸은 그야말로 똥물로 염색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여간 똥물에 오물을 다 퍼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시체는 없고, 웬큰 돌멩이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선생님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상황을 만들어낸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수군거렸던 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저 아이한테 들었어요. 그럼 너는 누구한테 들었니? 저 아이요. 너는 저 아이요. 그렇게 추적해 올라가니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가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1학년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에게 들었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짓말로 그랬어요. 이걸 죽여 살려. 이 1학년 꼬맹이의 어이없는 거짓말이 선생님들은 똥물을 뒤집어쓰고 학교는 온통 똥냄새로 그야말로 똥털이 학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원치가 못했다는 표현을 똥털이 학교라고 불렀다는 전설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나. 어쨌대나 크크크. 그런데 1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작자가 대한민국을 똥털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바로 일명 유촉새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 21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과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며 1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자의 거짓말을 전직 총리들이 나서서 거들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주 나쁜 검찰이 돼서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이 되는 효과를 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 분리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출범하였고 검경 수사권도 분리되어서 그야말로 검찰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지풍파가 끝난 후에 유촉새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사과했습니다. 거짓말로 그랬어요. 이걸 죽여 살려. 이런 자를 아주 훌륭하다고 알릴레오 유튜브를 보고 북치고 장구치는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요즘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벌 주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방송에서 난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니 대법원장을 어대 어쩌다 대법원장이 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국, 황희, 문체부 장관, 정의 기억 연대 등등 거짓말 인사들이 하도 많아서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정부에 출세를 하려면 특기가 거짓말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독소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거짓말 프레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사람들이 이 나라 대법원장도 하고 장관도 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똥터리 나라로 만들지 마시기를 하고 글을 끝내는데요. 아, 그 전설이 있었구나. 우리도 그때 똥통학교, 똥통학교 그랬거든요. 아, 이 전설은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내용은 귀담아 들을 내용 아닙니까? 네. 똥통학교를 만든 초등학교 1학년의 그 거짓말인데, 유촉새는 이 똥통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래놓고 빤빤스럽게 버젓이 있고, 그거를 거짓말인 줄다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런데도 옹호했던 민주당, 청와대 이런 대깨문들, 아 그냥 뭐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 또 갖다 쓰고, 그 사람 갖다 쓴 사람 거짓말했다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 두드리 거짓말. 예, 아휴, 이런 나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거짓말할까요? 거짓말을 안 하면 자기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로 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출생이 거짓말, 나는 학교도 거짓말,
표창장도 거짓말, 인턴도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 이래서 거짓말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거짓말을 두드내이죠. 안 그러면 자기들 해놓은 거짓말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선 자기들 다 작살이 나는데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다 똘똘 뭉쳐있으니까 똥털이 대한민국에. 그러나 너네들이 똥털이라고 우리가 다 똥털이 아니죠. 저 똥털이들을 치웁시다. 소방호수로 똥물을 다 치웁시다. 소방호수를 든 사람들이 요즘 나오죠. 윤석열, 최재형 뭐 등등등등 쭉 나오고 있죠. 그냥 전광훈 목사도 나오고요. 쭉 그 소방호수를 든 사람들 뒤에서 우린 바켓으로도 들고 그냥 고무호수라도 들고 똥물도 치웁시다. 예라이 똥물들아 구독도 눌러주세요. 똥 튀기는 거 치웁시다.